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최고 복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이제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기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꿈을 바라보니 바로 나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배우기 바로 나로 다시 갚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리스도 피가 우리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바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셔서 주의 나라 임하셔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셔서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리스도 높이가 내게 승리 거룩하신 이름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아달라고 주여 3차 간절히 사랑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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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의 뜻은 영원하시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더럽고 짐승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시간을 주었구만. 아버지, 내가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4단계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게으리 했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유익을 위하여 살으라고 했으나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유익만 구하다 보니 아버지의 덕을 세우지 못한 삶을 살았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광만 가리우는 삶만 살았으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4단계 회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박무수 목사님을 만나 위협으로 물러받은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여 금년에는 이 4단계 회개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만나는 운명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4단계 회개로 우리 가정이 부화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침성에서 사람 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단계 하기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해사오니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험 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노종순 목사님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박성중 목사님 다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중 목사님 하나님께 유업으로 물러받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저희들도 동력자가 되어 힘차게 돕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 1104페이지입니다. 1104페이지입니다. 구약 1104페이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를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지났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도 다 받으시고 2층도 받으시고 주변에도 보고요. 예, 평소 뭐 대인관계가 다들 안 좋으세요. 예, 좌우로 이게 잘 안 돼요. 예, 다 뭐 허리 아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하는 게 맞는지 저한테 문제 보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 못 하시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 그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문의 문자를 문자는 여러 개 받았는데 그 중에 장문의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충 읽어보고 막 그 넘어갔는데 와서 한 시간 전쯤에 예배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그 이제 그 문자를 봤어요. 꽤 길어요. 이게 하여튼 장문을 보냈는데 결론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오랫동안 봐왔고 그랬는데 박승주 목사님 말고도 책망하고 혼내는 사람들 많다고 나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흥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받은 은사는 위로하고 그런 은사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뭐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한해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많다고. 어떻게 버텼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텨셨고 또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잖아요. 어려움 모르고 아쉬운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건 그냥 안 하려고요. 안 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뒤에 이제 그 찬양을 하나, 은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은혜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나 뭐 웃자라고 그래. 그래. 그거.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거. 그걸 하는데 이렇게 링크하면 나오잖아요. 참 따뜻하고 내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나도 참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감사하다면서 꼭 하고 싶은 말 힘든 일 많고 경제적으로 가족 간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줘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날까 생각했던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유지하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안 했다라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끝까지 마음 부여잡고 저 십자가 바라보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소망도 없었지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사연 하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었으면 은혜를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다 들어가가지고요. 가능하지 뭐, 그지? 뭐 설교 준비도 안 됐어요, 저 뭐. 각자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게 하신 것,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 올 한 해 힘들었지만 내년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면 힘들지라도 그 힘든 걸 힘들지 않게 느끼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소망을 담아서 잠깐만요. 제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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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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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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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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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제가 한 시간 전에 와서 이 찬양을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쭉 듣는데 올 한 해가 쭉 지나가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난 올 1년, 뭐 작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름 좀 힘든 시기였어요. 굉장히 좀 외로웠던 시간들이고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 보기엔 그렇지 않지만 항상 혼자 있는 듯한 뭘 하더라도 항상 1대100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는 혼자인데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 상대편에는 사람이 막 모여있는 것 같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렇게 자꾸 막 주눅이 들고 아 그만할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거든요. 힘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누군가는 와서 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힘내시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피할 생각 없고요. 나약하게 도망가겠다는 생각도 안 할 거고요. 죽더라도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다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각오를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그건 그거대로 또 회개해 가면서 또 성도님 앞에 버릇없이 하고 잘못하는 건 그거대로 또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 가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대 100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3대 100, 뭐 10대 100, 그 다음에 15대 100, 20대 100 점점점 그게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를 지나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정말 책임감이 없었구나 그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올 연말 마지막 시간 벌써 새해가 바뀌었죠.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궁 영신예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 것 우리가 잘나고 우리 힘으로 버틴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그 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셔서 화요일부터 이제 집회 시작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광로처럼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열고 하나님 역사하실까를 믿는다라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받으려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분에게 손을 뻗은 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맞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성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 31절요. 31절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에 보면 쬐깨나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쬐깨나다는 말이 참 좋아요. 쬐깨난 거, 뭐 쪼맨한 거, 뭐 눈곱 때깔이, 뭐 콧 때깔이, 뭐 하여튼 때깔이 이런 말 좋아합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겨자씨.
겨자씨가 겁나 작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뭐 사람들이 밖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알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나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알아서 잘 나가는 분들은 따로 위로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잘 나갈 때는요, 뭐 알아서 옆에서 막 아부 떨고 막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딜 가도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 그런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는 분,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누군가 항상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해왔듯이 우리 사람 보지 맙시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외로움, 쓸쓸함을 달래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관계 당연히 유지해야 되죠. 당연히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여기가 아닌 사방 좌우가 아닌 저 천정 위에 있는 저곳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눈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겨자씨 같을지라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 한 해에는 내가 겨자씨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하나님이 32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뭐 조건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다 사정은 알지 못하겠지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외톨이같이 있는 사람들, 소외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먼저 조건을 묻지 말고 아버지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강한 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달라고. 올 한 해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겨자씨 같으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참 큰데 여기 보면요, 에스겔에 대해서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구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가면 된다. 난 뭐 벌써 찾아놨어요. 예. 에스겔 31장 1198페이지입니다. 말씀 좀 아시는 분은 이 본문을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 마음입니다. 예. 오늘은 뭐 해가 상황,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볼 때요,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자, 31장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징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징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징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네들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뒤에 10절에 보십시오. 31장 10절에 앞에 쭉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읽을 텐데요. 10절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높고 뭐 천장 꼭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높이 빼어났으면, 근데 보세요. 높이 높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적. 키 큰 사람은 교만 조심하십시오. 나문데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정성이 조심하고 그쪽 집안들 다 조심하고 하여튼 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읽을 건데요.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가만두지 못하고 박살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나는 이제 읽을 테지만 그 31장 3절부터 나오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결단코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박살난 이 아수르를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살림이라는 게 숲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뛰어나면요. 3절.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아름답게 풍성하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풍성하면 그 나무 하나의 가지가 마치 숲에 있는 빽빽한 숲의 나무 가지의 그늘처럼 빽빽하다라는 거예요.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계 없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뒤에 좀 다 읽고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 4절 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큰 나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풍성하대. 물들이 그 나무를 기르며 그 다음에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나무가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되니까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근데 깊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속이 안 차셨나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강들이 그 심긴 것을 둘러 흐르며. 아 근데 강인데도 또 마르면 어떨까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는 거면 보혜의 물, 땜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뚝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의 물을 가득 담아서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니.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네 겹으로 물을 주시고 깊은 물을 주시고 강물을 둘러주시고 그것도 불에서 큰 뚝을 쌓아서 보를 쌓아서 그 물을 저수지처럼 가두어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도저히 나무가 자라지 않을래야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미리 비관적으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지금 아멘하신 모든 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든지 소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길을 펴고 그렇다고 교만하고 그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원하는 거 다 이룬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룬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더 거룩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계획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와서 그 목표를 성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수고를 게을리지 않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당연히 물이 많으니까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아까 32절 읽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6절 다시 읽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냐면요. 그 나무가 가지가 너무 풍성하니까 공중의 새들이 거기 깃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해요. 너무 풍성한 가지가 있으니까 땅으로 막 쭉쭉 쳐지는 거예요.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나무인데도 가지가 막 땅에 닿을 만큼 쳐지니까 땅의 짐승들까지 그 안에서 그것뿐인가요? 새끼를 땅,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그 기업 하나하나 여러분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나는 새가 땅의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가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사단계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단계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이며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 아수르에 있는 바벨론의 큰 고목 이상의 큰 나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아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와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하늘의 천사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당신이 수족자 분은 천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쁜 모습으로 더 이쁨 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그 그리스도의 별로 씻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투기를 한다네요. 우리도 적당히 남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가 봐요. 여하튼 10절입니다. 제가 이건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위하여 물을 주시고 깊은 물을 준비해 주시고 강물을 준비하시고 댐을 쌓아서 뚝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하늘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땅에 짐승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주셨을지라도 우리가 10절이 안 되면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면 받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도 주시면 겸손하고 낮아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37장 한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예레미야가 그 앞에 보면 이사야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남유다까지 막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37장입니다. 자, 37장. 이렇게 막 힘들고 부러워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히스기야 37장 1절입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나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년에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아멘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 인간들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면 되지 왜 밑에 있는 우리까지 찝쩍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도저히 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것은 그것마저 왜 옆에 나 엄마 내까지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나 생각도 괜히 옆집에서 제가 잘못되면 막 불이 나가지고 뭐 우리까지. 아니 괜히 그 왜 그러니 하찮은 뭐 한없이 원망하려면 끝도 없이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자기 왕으로서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건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준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는 나의 준비이고 나의 자세와 나의 눈은 아버지 앞에 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막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1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이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전에 왔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구체적인 게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혼자 막 안 된다고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러는 것도 물론 뭐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 고민을 아버지 앞에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했다면, 일이 틀어진 게 있다면 그냥 두리뭉게 왜 이래 막 처음에 힘들 때 넋두리 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내가 막 혈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빼내는 게 좋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되면 이 앞에 막 쇠봉이라도 내가 박아놓을 거라고. 내가 손잡이 막 레일처럼 막 자꾸 흔드세요. 막 하다가 에너지를 쏟고 몸에 이렇게 진이 빠지잖아요. 힘 빠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가끔 막 창자가 끊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부르짖는. 나중에는 그냥 꿇어 앉아 있는 것처럼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쓰러질 것 같고. 내가 땅인지 땅이 난지를 모를 만큼 막 그럴 정도까지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러죠? 그러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문제를 자꾸 누구 원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왜 했는지가 남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남이 나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뭐 의도가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과정 속에서 망한 게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다시 점검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그냥 맡기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한테만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본 편지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고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다시 군대로 나가서 작전 세우나요? 여호수아에겐 그렇게 했어요. 갈 때, 야 어떻게 뭐 어디까지 가? 뭐가 네가 안 되면 내가 가서 막 우박 막 돌 막 이게 막 주먹만한 거 해갖고 막 머리 막 꼬라가 팍팍팍팍 다 해줄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어쩔 때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맡기게만 했는데 차고 나니까 18만 5천 명 다 죽고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30절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왕이면 전쟁에서 18만 5천 명에서 전쟁이 이기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저처럼 쫓겨난 소시민들은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30절입니다.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아수르 군대를 와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무것도 옛날 전쟁이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시죠? 옛날 전쟁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 뭐 아마 또 이런 이야기만 되게 싫어지니까 쓸데없는 얘기니까 여하튼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단순 무식했었어요. 그냥 뭐 가면 다 그냥 싹쓸이 아무것도 없게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아수르 왕의 부하가 그 이름도 이상한 랍스턴가 아 랍사겐가 하여튼 이상한 너네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되면 성벽 위에서 네가 참 내가 밤에 말을 못하겠대. 네가 싼 똥 네가 먹을 거라고. 그만큼 배고프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러니 땅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전쟁에 이기고 18만 5천 죽고 다 한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요?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생계를 유지하려도 상황을 보면 내 주변의 환경이 도저히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 직장 어디든지 아무런 답이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길도 안 열리고 너무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심지 않았는데 그냥 땅에서 주워 먹는 저절로 나는 거로 충분히 먹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금년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럼 내년에는요? 그 다음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올해는 먹지만 올해 이거 가지고 내년까지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냥 땅에서 자라는 것만으로 백성들이 먹고 남는다는 표현을 할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 무한정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3년째,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거기에 감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추스리고 또 스스로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부둥 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땅에 뿌리를 받게 한다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니, 우리가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예, 그 앞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저 끝쪽으로 가면요, 예, 78편 맨 뒤쪽으로 가면 70절, 시편 78편 70절, 860페이지입니다. 구약 860페이지입니다. 자, 7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을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 맡긴다라는 게 71절이고요. 그러니까 맡기니까 72절에 다윗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손에 공교함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뭔가를 주신다면 그 일에 성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다라는, 여기 공교하다라는 게 뭐예요? 기술이 있고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성실과 함께 주어진 그 일에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뭔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70절 보십시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나라를 맡기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냥 자기 주어진 일에서 하찮은 일이지만 그냥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부족해도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그 경험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된 선택,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을 입었다라면 결코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실하시고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예.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 박수 치는 분위기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예. 후찬양 할 거예요. 예.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단에 서는데도 할 때마다 많이 긴장을 합니다. 아닌 척 할 뿐이지. 예. 많이 떨고요. 지난 한 해 2023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품게 그 하시니.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향한 손을 뻗고 마음을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다라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고 찾아가도 지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내 환경을 바꾸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달려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 축복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달라라고, 내 삶에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달라라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아버지께서 달려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질병의 육신 아버지께서 거두어 달라라고,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달라라고, 사단 마귀의 저주의 사슬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 달라라고, 경제적인 문제면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성찬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의 삶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성실히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어디 있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신 한 해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